자, 테디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좀 승리 소감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이렉트전이 그리고 되게 중요했는데, 깔끔하게 2대0으로 이겨서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1라운드 DRX전은 좀 힘들었잖아. 이제 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선수들끼리? 일단 되게 바텀 주도권 위주로 게임을 되게 잘하잖아요, DRX가. 그래서 바텀 뱀픽에 대해 계속 얘기를 되게 엄청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준비를 잘한것 같아서, 그래도 바텀 주도권이 잘안 나가서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 1세트 때는 좀 아까 전에 방송 인터뷰도 나왔지만 50분 네. 이렇게 했잖아. 좀 네. 이제 해설 중에서 뭐 드럼 눕는픽이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좀 네. 언제 좀그 뱀픽 컨셉하고 좀 언제쯤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게임을 시작한 후부터 저희가 조합이 그냥 유리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바텀에서 막 칼리궁, 타리쿤 같이 빠지고 해서 막 용도 막 적팀한테 주고 그래가지고 좀 말린 감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용을 주고 게임 전체적으로 그냥 후반가도 유리하다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초반이든 후반이든. 네. 요즘에 보면 칼리스타하고 타리 바텀 라인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좀 테디 네. 선수는 좀 칼리스타하고 타릭 조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칼리스타 타릭이 앞라인을 계속, 이게 칼리스타가 앞라인만 있으면 되게 딜하기도 좋고 카이팅도 되게 좋은데, 원래 그 정도로 앞라인이 단단하지 않은데, 이게 타릭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앞라인이 너무 짱짱해가지고 해져가지고 타릭이 힐도 주고 궁도 무적이라, 그래서 좀 칼리타릭이 되게 시너지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테디 선수 칼리스타 10렙 때 공을 찍은 것 같던데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제가 원래 좀 칼리사 그 라인전이 그궁 찍을 때나 W 찍을 때 Q랑 E를 더 찍으면 더센 감도 있어가지고 우리 서폿이 그렇게 막 위험하지 않다 싶을 때 제가 그냥 궁을 안 찍고 계속 Q, E로 라인전이나 그냥 딜교 아니면 그냥 딜로 그냥 안타 본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궁을 찍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두 경기 이제 엘림 선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테디 선수가 봤을 때 인게임에서 커즈 선수하고 엘림 선수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엘림 선수는 좀더 공격적으로 상대를 어떻게 하면 갱 압박을 잘 줄까? 그리고 과감하게 되게 플레이하고요, 엘림이가. 되게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근데 우찬이는 좀 시야 장악을 잘하면서 상대의 플레이에 역갱 약간 식으로 수비적으로 약간 플레이를 좀 하는 경향도 있는데 좀 스타일이 둘다 다르면서도 좀 비슷한 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김정수 감독님이 이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원딜 네. 보면 유망주 구마유시 선수가 있잖아요. 테디 네. 선수가 봤을 때 지금 구마유시 선수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생각하세요? 충분히 제가 안 나가고 구마유시가 나가도 잘할것 같은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요, 구마유시 선수가. 아까 전에 방송에 질문 나왔지만 2세트 2픽 때 카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네. 네. 기록을 찾아보니까 테디 선수가 공식적으로 쓴게 이제 오늘로 두 경기더라고요. 네. 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카시가 조금 이제 코칭 스태프가 얘기해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네. 좀 개인적으로 카시오페아 바텀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뭐 코치님이랑 감독님이 믿어주시긴 하고, 선수도 믿어주고, 카시도 또, 좀, 솔랭에서도 많이 했던 챔피언이고, 스크램에서도 연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리기에 좀 좋아가지고, 서브로,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라운드 들어서 경기 진행하는 속도? 그러니까 네. 좀 마음에 드나요? 저는, 속도 자체는 뭐, 저는 후반 가는 걸좀 좋아하는 경향도 좀 있어가지고, 초반 게임도 물론 좋지만, 좀 후반에 약간, 투싸움 하면서 좀 하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좀 집중력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임을 좀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전 지금 게임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라운드부터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좀 어때요? 처음일 것 네. 같은데. 첫 온라인전 어제 FPK랑 할 때는 좀 약간 감회가 좀 이상해서 게임 집중도 좀잘안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어제 한판 해본 뒤로 좀더 집중이 좀잘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챔피언 벨트 그 투표 결과 네. 네. 나왔어요? 아 이게 투표 결과가 이게 그냥 대표님이 정해줘서 가지고 제가 챔피언 배틀을 받게 됐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게 되게 감사합니다. 무거운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안 무거워요. 아. 상당히 가볍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조마 씨 대표한테 한마디 한다면. 아, 오늘 대표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시 대표님. 다음번에도, 다음 경기나 남은 경기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제 젠지가 1위로 가고 있는데 지금 1위 탈환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위 탈환은, 저희가 뱀픽이나, 준비만 잘하면은 충분히 탈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젠지도 잘해서 준비를 잘해오겠지만,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칸나 선수가 KDA 1위고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좀 테디 선수가 봤을 때 칸나 선수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칸나 선수가 되게 공격적으로 잘하기도 하고 되게 갱을 잘 흘려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면서 갱도 잘 흘려서 좀 되게 기대가 되는 선수고 좀더 성장할 그게 보여가지고 좀더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좀. 다음 상대가 아직은. 다음 상대 하나생명전인데 좀 어떻게 준비할 건지. 하나생명이 되게 뱀픽을 잘 준비해 오는데 좀 색다른 픽으로 이번에도 DRS가 바우스 미드 같은 걸로 좀 혼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대가 뱀픽을 좀 특이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회 때잘 맞춰 가는 식으로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팬들한테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온라인 응원 온라인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